오늘은 이난희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첫 해에 처음 어떤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지금 뭐 계속 방송에서 CS 전자박람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이슈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전자박람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관련주들이 첫 번째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죠?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이미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던 종목이었고, 자이언트 스택이라든지 서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움직이면서 최근에는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변화가 왔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보면은 비트나인이 시간에 상한가를 치고, 그 전일에는 코세스가 상한가를 치는. 이렇게 자꾸 이제 종목의 어떤 흐름들이 바뀌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뭐 홀로그램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3차원 사진인데, 이것도 관련해서 KSI라든지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뭐 S넷 이런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또 한 부분, 이 로봇 관련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로봇은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위주였지만, 최근에 그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삼성이 살짝만 어떤 이벤트성이라든지 뭐 실질적인 어떤 뭐 상용화를 꿈꾸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에 그 파급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이 그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 로봇이 뭡니까? 상용화되는 시기가 당겨지지 않겠나, 이런 어떤 기대 심리에 따라서 그때 보면은 이제 이 삼성이 로봇 산업에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또 삼성이 또 M&A를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로보티즈가 그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만들면서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로보 뭐 많이 따라갔지만, 여튼 그 그룹 형성이 상당히 확장됐다라는 거죠. 물론 LG 같은 대기업은 이미 2017년도에 여러분들 로봇스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 인수를 통해서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현대라는 이 그룹도 현대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로봇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뭐 1조 이상 들여서 인수를 하면서 SP 시스템즈가 또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확산이 자꾸 되는, 그죠? 지금 보면은 삼성과 또 가장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에브리봇 같은 이런 종목들은 탄일가 들어가 있지만, 탄일가에서도 5일선을 깨지 않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항상 기준점을 어디에 두셔야 되느냐면은 5일선에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올 한 해에는 투자자분께서 이것 하나만은 지키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양 속담에 밤에 의자를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속담으로 보면은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말라. 그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시장 가면은 장을 보러 가면 다 맛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의자도 밤에 사면은 하루 너무 지쳤기 때문에 다 편안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계좌에 자금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무분별하게 계속 종목을 늘리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압축 매매를 통해서 아무거나 사지 않는, 계좌의 종목을 줄이는. 지금 보통 대부분 보면 계좌의 종목이 20개, 30개, 1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30억의 길은 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